네, 안녕하세요. 김현중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현중 선수 기술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현중 선수가 단순히 슛만 던지는 선수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스텝하고 뭐 기본기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다뤄볼 기술은 이제 홉스텝 슛인데요. 홉스텝이란 토끼가 깡총깡총 통통 뛰잖아요. 두 발로 통통 떨어지는 스텝을 홉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홉스텝으로 슛 연습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원투 스텝으로 연습을 하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농구를 배울 때는 홉스텝으로 연습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이유는 가장 슛타임이 빨라요. 원투 발이 오는 시간까지 다 빼버린 그냥 두 발이 한 방에 떨어져서 슛을 쏘니까 슛타임이 훨씬 빨라지죠. 근데 문제는 밸런스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슛을 쏠 때 슛 쏘는 손에 발이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서 슛을 쏠 때는 오른발이 이미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딛고 홉스텝을 하면 그대로 슈팅 스텝이 만들어져서 슛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서 쏘는 홉스텝은 이제 왼발을 딛고 뒤에 있는 오른발을 앞으로 가져오면서 홉스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제가 오버액션에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던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배운 부분인데 왼쪽으로 갈 때는 원투를 먼저 딛고 홉스텝을 잡더라고요. 볼을 잡기 전에 원투를 빨리 딛고 미리 갖다 놓은 다음에 다시 홉. 이런 식으로. 미리 갖다 놓은 홉슛. 이번 동작은 이현중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인데요. 인사이드 핸즈를 활용을 굉장히 잘해요. 이 인사이드 핸즈로 공을 쳐놓는 거의 장점은 내가 각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어요. 인사이드 핸즈를 사용 안 하고 아웃사이드 핸즈로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면 스크린 받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치는 단순한 공격밖에 못하겠지만 인사이드 핸즈는 이쪽으로도 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안쪽으로 각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현중 선수는 여기서 각을 만들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쳤을 때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쳐져 있으면 공이 오른손으로 들어와서 크로스오버도 가능하고 왼쪽으로 쳐져 있으면 그대로 드랍 만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보는 사람들은 이게 드리블을 안쪽 손을 치냐 바깥쪽 손을 치냐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소하고 디테일한 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맞기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쳐졌을 때는 슈팅입니다. 가는 방향에 막혔을 때는 방향 전환입니다. 턴 파운드 드랍입니다. 드랍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비에 대한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오비스 팀에 있을 때 배운 수비를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알려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힘이 세고 픽도 많이 걸고 하다 보니까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냥 뚫렸을 때 늦었어요. 늦은 상황에서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 습성이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뚫렸을 때 일로 가요. 이 사람을 쫓아야 되니까. 내 공격자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뚫렸을 때는 이렇게 쫓아가면은 기술 좋은 사람이나 빠른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럴 때는 복불복으로 지름길로 질러가야 돼요. 제끼면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름길을 통해서 앞길을 막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늦은 상황에서 정면을 막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팁은 꼭 정면을 받지 않아도 내 여기 팔에 조금만 걸쳐도 상대방이 드라이빙 치는데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만 막아줘도 뚫린 상황에서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핸드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계속 핸드 익스체인지 하면서 넘어가요. 한쪽 손으로만 드리블 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장점이 있냐면 한쪽 손으로만 치고 가면은 무브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손을 계속 바꿔주다가 다시 한쪽으로 치고 가다가 또 바꿔주다가 이런 드리블을 계속 섞어주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요, 양쪽으로. 키가 큰 선수가 핸드 익스체인지 하면서 박자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오른손에 왼발에 떨어져야 되고 왼손에 오른발에 떨어져야 되고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 계속 다른 기술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박자를 맞추기가 오히려 더 힘들겠죠. 그러려면 드리블 때리는 힘도 있어야 되고 드리블 치는 위치도 정확히 때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몸에 잘 배어 있어요. 이현 선수가 지금 했던 부분은 손을 이렇게 바꿔주다가 다시 다음번에 바꿔줄 차례인데 안 바꾸고 다시 공쪽 방향으로 드랍을 만들어서 가는 무브인데 별거 아닌 무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수비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박자로 자신의 리듬을 만든 다음에 넘어온 이후에 트랜지션 페이드라는 기술로 슛을 피니시한 상황입니다. 트랜지션 페이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하면 코리안 스텝이라고 불리는데요. 약간 깽깽이 스텝 있잖아요. 한 발 딛고 다시 이 발로 떨어져서 슛을 쏘는 스텝. 명확하게 동작이 드러나게 하면 안 되고요. 원투 스텝이 이렇게 빠르게 딛어져서 슛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치고 가다가 오른발로 컨택 원투 이렇게 보면 이현준 선수가 크로스하면서 손을 바꾸면서 드리블 치고 가거든요. 그냥 드리블을 치고 넘어가는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왼손 드리블이면 오른발에 맞아 떨어지고 오른손이면 왼발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맞아 떨어져요. 보시면 왼손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박자가 다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고 적절한 타이밍에 드랍을 탁 만들고 들어가는데 한번 멈춰서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스킵으로 공을 띄우고 또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멈칫하고 들어가고 멈칫하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이 부분은 수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10번 선수의 픽에 걸려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늦었어요 지금. 늦은 상황에서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미리 가는 미리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았으면 잘 막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홉스텝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약간 사이드스텝으로 지금 현중 선수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발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슛을 던진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던지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처럼 미리 움직이면서 오른발 앞에 두고 움직이면서 잡아서 쏘는 홉스텝은 확률이 좀 높아지죠. 이번에도 수비에 대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상대방을 잘 막았어요. 사이드스텝으로 막았는데 지금 이 선수를 정면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면으로 막아야지 드라이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막은 다음에 크로스 스텝으로 이쪽 길로 빨리 와서 정면을 막았으면 잘 수비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계속 이후 사이드 스텝으로 계속 가다 보니 힘도 이 사람은 크로스 스텝으로 계속 밀고 나는 사이드 스텝으로 받으니까 밀리기도 밀리고요. 이거 한 번만 언급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현준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이렇게 더블 스크린을 받고 나오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더블 스크린 받아서 나가는 건데 이현준 선수가 센스 있게 안으로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수들도 이현준 선수의 움직임을 항상 보고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준 선수가 NBA에 잘 안착해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지. 현중아 많이 응원하고 있어. 다 네가 잘 되기를 엄청 바란다. 세상의 모든 현중이는 잘 됐으면 좋겠어. 현중이가 현중이에게.